전기를 쓸라 그래도 지금 토크온을 안 하니까 쓸 수가 없잖아. 나는 전기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기랑 토론하는 거는 글쎄요. 전기랑 토론하는 것도 토론 주제를 잘 잡아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기를 쓸라 그래도 지금 토크온을 안 하니까 쓸 수가 없잖아. 디코로 전기를 불러가지고 저번처럼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나는 전기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컨텐츠가 어떤 방어선이 확실하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꿀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지합창단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인데 그런 컨텐츠는 도박성 컨텐츠예요. 도박성.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관종기가 있는 사람들이 7, 80%야. 대가리 속에 말할 거를 생각을 안 해놓고 즉석으로 지들이 하려 그래. 지들이 생방형이 아닌데. 나는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참여해주면은 당연히 뭔가 촌철살인급의 어떤 그런 논리로 전기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진지할 땐 진지하면서, 드립 주고받을 땐 드립 주고받으면서, 이게 레베루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시청자들이 참여를 해버리면은, 노잼이야, 노잼. 개소리나 하고 말 잘하는 척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논리가 없잖아요. 논리야 논잔데 왜 논리가 없어요? 난 전기는 믿어. 전기는 그 누구랑 붙여놔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약간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왜냐? 여러분들이 어쨌건 지금 채팅창에서 보는 시점은 관객의 시점이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무대 위로 난입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불특정 다수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들이 무슨 드립을 칠줄 알고 정말 이거 재미를 꼭 줘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 골든타임을 여러분들이 개짓거리 해가지고 날려먹으면 다들 채팅창에서 야, 재미없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휴지 쪼가리 던지고 막 빵봉지 던지고 막캔 던지고 막 그러면서 막병 던지고 꺼이 개새끼야! 나락갈래!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 그럼 그건 내가 왜 그걸 다 맞아야 되냐, 이 말이야. 어? 약발방 같은 경우야.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 들어가갖고, 어? 재밌게 상황 만드는데, 첫날 해보고 나서 놀랐잖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 어디 방에 들어가면은, 그 방에 방장들 막 폭격하고 막 그러니까, 진행이 안돼 버려. 그래서, 약발방은 지금 돌아온 약발방 말고는 따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발방에 대한 의견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죠. 뭐, 코트야, 약발방을 네가 좀그 방송 안할때 들어가서 사전 녹화를 해라. 그럼 돌아온 약발방이랑 무슨 차이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 시간 동안 또 그걸 또 녹방을 저 해가지고 하려고 그것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방송 안 켜져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이제 막이방저방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 상대방이 또 패드립 쳐버리면은 거기서 또 내가 그 패드립 또 편집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전 녹방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생방송에서 닉네임을 이렇게 좀 약간 따라하기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한다 똑같아요. 그 내가 방법을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 그리고 토크온은 엿 같은 플랫폼인 게 P2P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디도스를 걸라면은 충분히 걸수 있어요. 상대방 IP 따는 거 정말 시군 죽 먹기예요. 그래서 온갖 사이버 망령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인생을 좀먹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약발방을 내가 저기 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컨텐츠 보여드릴게요. 예. 카레만 쿡방? 쿡방? 여기서 재료 넣고 뭐 가스버너 이렇게 해가지고 쿡방.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결할 때 할게. 우결할 때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상.